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힘들어요. 오늘은 화천 기노학교 이번 기수분들하고 현장학습 차 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쳐 계시고. 여기는 또 어떻게 지나?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지금 산초인데요. 산초 새순으로 뭐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똑똑 따도 될까? 오늘만 내가 조금 따볼게요. 곁순을 따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진순을 따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마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산초 새순이에요. 새순 이거 아마 장아찌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산초 장아찌로. 응? 여기가 해발 400고지의 화천입니다. 산초 화장민 산초 나무 농장인데요. 여기가 무인 여기 자연인의 집 이상 무인 경비정이 뜨는 것 같아. 무인 비행기? 자연인의 집. 자. 아, 야생화도 너무 예쁘죠? 우와! 백포 고글비 아니었어? 아닌가? 자연인의 집으로 여행의 고수. 자연인이 쉬는 쉼터. 야, 산초농장 이렇게. 저기 하얀 거 백봉 오골계인 줄. 근데 자세히 보니 작약이네요. 밤나무 그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자. 오늘 규모가 엄청 크잖아. 이렇게. 여기 오늘 기농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우리가 그거 했었는데 팜파티 여기서 먹는 음료수
짱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하늘도 너무 예쁘다. 자, 조심조심 계단을 밟아 내려가면, 이러니 자연이니, 자연인지. 꼬꼬꼬꼬 소리 나네. 오골계, 아, 저기 있네. 여기, 여기. 속에, 속에. 오골계가 있었네. 아, 이거는? 잔대싹. 이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잔대싹. 먹는가? 냠냠냠. 먹는 건 기가 막히게 알죠. 아, 이 넓은 곳을 혼자서 일초 작업 하려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이거 풀 깎는데 보름 걸리는데, 보름 걸려서 되돌아보면 처음 깎아놓은 곳에 또 풀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여기 마르지 않는 샘 용천수가, 얼지 않는 샘 용천수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볼까?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겁도 없이 막 다니네. 시골 하려면 이 정도야. 껌이지. 와, 자기야 꽃이 엄청 예쁘네. 여기가, 여기가 산초를 말리기는, 오, 후꾼 작업. 여기는 머위. 야, 이 맛있는 미나리. 여기 자연 미나리가, 으아, 자연 미나리 맛있는데. 다 맛있어. 나한테 다 맛있지. 와, 자기야꼬. 언제 이런 걸또 심으셨대? 낭만적이신. 친환경 무농약 인증. 산초나무 농장에서 자라는 백작약입니다. 아, 나 이거 선물로 하나 뜯는다고 해야 되겠어. 그냥 간접 허락을 받겠습니다. 와, 향기 장난 아니네. 산초 사장님, 저 하나 뜯었어요. 하나만 더 뜯어야겠다. 끝나겠다. 뜯었다고. 아, 이거. 이거 그냥 뜯으면 안 되는구나. 가위 갖고 뜯어야 되네, 가위. 이게 하나만 말려볼게요. 자격차가 그렇게 좋다고. 여자한테 좋다네요. 여자한테. 예술이다. 예술이야. 개미가 엄청 많아. 개미가. 얼마 전에 제천 가서 자격증.